안녕하십니까.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장이 좋을 거라 예상했지만 기대와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국내외 악재적인 여건이 풀리지 않으면 조금 고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봐지지만 지금껏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왔던 것을 비하면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증시 미래 다시 한 번 더 밝혀줄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한국 증시의 미래 첫 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조선과 이제 수소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오늘 3부 차인데요. 어떤 주제가 우리 투자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뭔가 알 수 있는 이렇게 글 한번 업종과 업황을 한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건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 그래서 미래의 부가가치인 이 원전까지 포함해서 원전 건설.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하면 원전이라고 그냥 건설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시간, 20시간 이야기에도 사실은 짧다고 봐지는 거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촘촘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를 한번 옛날 생각을 기울여 보시면서 그래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서 한번 우리 미래, 한국 증시 미래가 어떻게 나갈 건가를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건설, 과거와 미래입니다. 자, 저 옆에 보이시는 중장비 트럭에 싣고 가는 긴 모습 보이시나요? 네. 그때를 아십니까? 자, 가난한 대한민국, 사람 하나,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인구도 적고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그리고 동쪽에는 강대국인, 경제 강대국인 일본, 옆에서는 군사 강대국인 중국, 그 다음에 저 태평양 건너 미국, 6.25 동란을 끝나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술, 능력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죠. 저 역시도 초등학교라 국민학교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그 시절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피부로서 느끼고 이렇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편하고 기차를 타고 아니 비행기를 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4시간도 아니고 2시간 반이면 가게 됩니다. 그만큼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뭔가 특별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 면은 중장비가 쭉 가고 있는 장면인데 모래사막같이 보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리라 불리는 리비아 대수로 건설 현장입니다. 옛날 80년대 초반의 모습이죠. 자, 저 거리, 저 보이는 저 중장비의 길이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 약 30km가 움직일 만큼 한번 움직이면 저 긴 행렬이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위성으로도 촬영을 해도 그 조그만 띠가 나올 정도라니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저 건설회사는 동화건설이었습니다. 자, 리비아는요, 전체 땅의 약 90%가 사막입니다. 모래. 예, 모래인데요. 그 모래바닥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살고, 생명은 살고, 그 다음에 모든 공장들이나 상업 생활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하라 사막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저 지중해까지 가는 길 방향으로 관을 매설합니다. 저 관이 바로 그 유명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입니다. 자, 저 거리가 저 관의 길이가 쭉 연장을 하면 어느 거리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번의 거리입니다. 왕복 8번의 거리. 5,524km의 대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 역사상 단 한 번 세계 최고의 걸작이라고 인간이 만든 걸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했던 80년도 때 우리나라가 저거를 건설을 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때 들어왔던 달러 금액은 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다 할 정도로 한간에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정확하고 불명확한 게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출의 역군이었습니다. 건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요. 저를 대수로 공사만 했을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렇게 중장비만 하더라도 550만 대가 투자가 됐고요. 공사 인원만 1,100만 명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긴 거리에 대수로 공사를 이을 때 어떻게 8km마다 한 번씩 매일 수압을 체크를 했답니다.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20%의 수압을 넣어서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또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5,500km가 넘는 대공사였습니다. 저는 지금 저 공사 현장을 보면 일반 젊은 친구들이나 그 시대에 잘 모르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화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효대교부터 시작해서 원자력발전소 수많은 우리나라의 토목과 건설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과거 중에서 최고의 업적을 그렸던 저 장면이 바로 최고의 걸작 사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상한 조그만 세탁같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새로 생기는 원전의 미래입니다. 자, 원전이라면 고리라든지 한울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보면 어마어마한 부지에 상당히 큰 돔의 형태로 가진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어떤 보면 큰 부지로서 이용되어 있는 국가의 전력 생산 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공조를 해서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에 건설을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중간이 이제 비었죠.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즐겁게 방송 보시면서 한번 시청 한 번씩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거는요. 브루츠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브루츠 할리파인데 지금 이 건물은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랍 에미레이트라는 두바이에 있는 곳입니다.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곳인데 전 세계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뭘까요? 네,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입니다. 그러면 호주에 있는 또 유명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뭘까요? 네, 오페라, 아마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안문이라든지 자금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리 가면 에펠탑이 있고 그 나라마다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코노믹 이렇게 뉴스페이퍼 같은 걸 보면 나라마다
이름과 그 모양을 대부분 엮는 외국에서는 그런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여주는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마천루입니다. 인간이 신을 향한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마천루입니다. 천상에 있는 거리입니다. 자, 거리 그 높이 길이가 얼마냐면 829m, 829m, 조금 더 보태면 1km입니다. 자, 그리고 저거를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2004년부터 2004년 9월 21일 착공을 해서 예, 2004년 그다음 완공은 2009년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 중동이라는 아랍 국가에 경유하는 데스티네이션인데 그 부분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두바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 데이투어라든지 그런 곳을 가면 꼭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분수대 쇼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자, 이 건물은 안에 숙박 시설부터 시작하고 상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든 복합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총 공사 비용만 15억 달러입니다. 15억 달러. 지금 달러의 환율을 1260원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건자재, 물가, 그 다음에 인건비 모든 걸 한 30%를 또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을 만들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냐?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자,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건축물들을 대한민국이 만든다. 자, 안에는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엘리베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 얼마나 많은 기자재와 이렇게 건축 자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증시에, 한국 증시 미래가 이 건설업에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큰 건물로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은 TV라든지 때로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에서 상당히 많이 봤던 건물일 겁니다. 자, 페토리나스 트윈 타워라는 건물입니다. 자, 이 그는 위치가 어디냐면 말레이시아 수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겁니다. KCC라고 해서 KLCC 그게 줄임말이 뭐냐면 쿠알라룸푸르 이제 컨벤션 센터라는 그 뜻으로 해서 보통 현지는 KCC라는데 이 건물의 주인은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 페토리나즈라는 회사의 국영에서 만든 그 소유주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야간 되면 촛불 형태처럼 환하게 펼쳐지고 있는 건물인데 시내 한복판에 이게 있는 건물인데요. 높이만 해도 451m, 층수로는 88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에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만든 시기가 대한민국의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보다 더 힘든 IMF 때 시대입니다. IMF 기억나시죠? 1달러에 1200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상업, 장사를 하시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파산과 모든 것을 잃어봤던 그때 시절만 하더라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언제 그랬냐 홍역 치르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려는데 이 건물을 누가 어떻게 만들면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힘과 긍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건물은요. 원래는 일본의 하자마 건설에서 원래 다 시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자마라는 건설회사에서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디자인을 미국에서 설계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자마에 시공을 했는데 이게 워낙 공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처음에 하자마에서 건설을 하다가 한쪽 동,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면, 이제 제가 정면으로 보면 왼쪽 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만들었고, 오른쪽은 일본 하자마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국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3대 회사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경험이 없습니다. 건설은 많은 경험과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극동건설이 이게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건물 한쪽을 먼저 봤습니다. 일본은 먼저 짓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신공법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도 더 빨리 저 첨침을까지, 첨침이라 불리는 위에 있는 7회층 같은 곳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마티르 총리였습니다. 마티르 총리가. 그때 당시에 마티르 총리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IMF고 지금 공사하는 족족 지금 다 손해고 힘들 건데 이렇게 해준 거에 너무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아, 그냥 한국이 삼성물산은 자존심과 모든 것을 투지를 갖다 이 건물에 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각오하고 완공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현대건설이 당연히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건설사들은 IMF가 터질 당시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공항, 활주로도 그때 대우인터내셔널에서 닦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저 건물에 있는 중간에 있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스카이 브릿지.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일본보다도 이렇게 한쪽 면을 다 만들어 해서 우리가 그 브릿지에 대한 중간에 마무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층수가 2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중간 브릿지를 만들어서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건데 상당한 기술과 테크닉이 요하는 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만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다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건설된 다리입니다. 뭐 다리 많겠죠. 우리 한강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방송국 앞에만 하더라도 마포대교부터 시작해 원효대교부터 시작해 다리는 많습니다. 반포대교하고 수많은 다리가 있지만 이 다리는 그냥 다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실로 엄청난 다리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가 다리가 있으면 섬과 섬이 만나는 것, 육지가 되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실로 대단한 거죠. 자,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당연히 국내 건설회사에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긴 다리냐면 총 길이가 3,563km, 그러니까 3,563m죠. 그러니까 3.5km라고 하는 엄청난 길이의 다리인데 주탑, 중간에 있는 주탑, 바다에 있는 바다에 이렇게 만들어서 기둥을 만들어서 올리는 주탑만 하더라도 334m.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웬만한 건물, 높은 건물만큼의 이 높이입니다. 이 다리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를 타고 아시아와 유럽을 가려면 최소 빨라도 1시간 이상을 다리를 가야 됩니다. 1시간 이상을. 그러면 다리를 가려면, 다리가 없으면 배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름도 써야 되겠죠. 또 배도 있어야 되겠죠. 배를 운망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도 있어야 되겠죠.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 하나 만들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차로 달리면 단 6분이면 갑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대단하죠? 자, 이 다리에는 모든 다리를 만들려면 철판이라든지 판을 씁니다. 이 철근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다리의 철근은 우리나라의 포스코 제품으로 13만 6천 톤을 사용했습니다.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 말, 그 다음에 느낌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만드는 족족 다 가져가도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다리가 바로 우리나라 건설사 DLENC에서
참여했습니다. 자, 이 설계 전부터 시공사 일을 하는 단계를 갖다가 다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케이블, 저 다리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테이블, 그 다음에 상판 이런 것들도 워낙 기술이 풍부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다리 우리 한국에서 보면 조금 더 기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그걸 보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80년대만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피낭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페낭대교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부산만 하더라도 광안대교, 수많은 다리는 우리나라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는 기술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나 이거는 나라와 나라가 아니고 나라와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어쩌면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자, 건설 쪽 더 탐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라든지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새로운 건축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만들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마리나 샌즈라는 이 카지노도 있는 이 호텔, 3동짜리 호텔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말 가면 멀라인 사자가 물이 확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그 바다 앞에 있는 지금 보이시는 마리나 샌즈입니다. 자, 이 건물은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문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만날 때도 그때 TV에서도 많이 보고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남단, 아시아의 최남단에 있는 싱가포르 섬, 말레이시아 섬에 있는 이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지금 이 건물이 그냥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냥 건물 세 개를 만들어놨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호텔 로비에서 보면 건물의 경사가 각도가 52도 기울어졌습니다. 피사이타처럼. 이거는 너무너무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건설적으로 지금도 풀이해를 할래도 못할 정도의 정말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니다. 이거를 누가 했냐? 우리가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공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만드는데 공기도 단축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 두바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수, 한 층이 아니라 3층을 만드는데 하루 만에 만들 정도로 공법입니다. 공법. 모듈 공법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공법.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마리나 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모든 건축물을 보면 그 나라의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지금 다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 국가에서 자기의 물건이나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국내 기술자와 국내 건설사가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그 나라의 관광지가 되고 그 나라의 볼거리가 되고 그 나라를 알리는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K-POP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K-POP에 먼저 준하는, 먼저 시행했던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 건물도 쌍용 건설에서 지금 만드는 건물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로, 그러니까 동서로 60km, 남북으로 30km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하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GS건설부터 시작해서 안에 도심지에 있는 이렇게 오차드 건물, 오차드에 있는 지역 보면 다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거의 다 만들다 보시면 될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하나의 나라의 도시의 제일 중심가를 건축을 다 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아무튼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주가는 안 올라간다. 내가 가진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데 그게 대단한 게 뭐가? 그게 다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건축물들을 다 만들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만방에 우리의 그거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업시설, 뭐 항만, 도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에너지 시대입니다. 에너지 시대. 지금 유가가 계속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110달러를 상해 왔다면서 하고 지금 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아침에 주유소 가시면 경유차,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2,000원이 다 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고물가의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그렇다 보니 모든 초점적인 부분이 다 에너지 사업에 다 몰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워렌 버핏도 미국에 다 정유회사에 투자한 만큼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도 보면 14년 만에 최대의 정제 이윤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게 지금 다 정유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도 지금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시장의 조금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이게 봐야지는데요. 그러면 기름도 한 방울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 건설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있을까? 자, 풍력. 네, 삼면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지으면 좋겠죠. 네, 돌아가면. 근데 의외로 우리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바닷가에 풍력이 있으면 네덜란드의 풍차마을처럼 예쁘게 보이지만 거기 현존하고 계신 그러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리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태양광, 그 다음에 막사라든지 공장 부지가 많고 공장도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 이 지붕에다가 판넬을 만들고 하지만 그 에너지가 과연 얼만큼 패널을 깔아야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것도 한계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태양이 제일 뜨거울까요? 봄이겠습니까? 가을이겠습니까? 겨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자, 여름에 뭐가 있나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태풍이 1년에 작게든 크든 15개 이상이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장마가 오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태양광의 위력이 발생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민간에게 많이 하고 그 전력을 다시 사들이는데 사들이는 금액이 250원이라 그러면 다시 한국전력이 개인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전력 팔 때는 한 140원, 160원에 팝니다. 손해를 보면서 사고 다시 파는 대팔이라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정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건설로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다라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고도의 기술력과 정확도를 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도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어들 또는 이제 벤더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형 시뮬레이션인 수출용 한국형 원전 APR 1400 이 모형을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고리 원자력 이런 신한 울처럼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원자력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땅에 파면 기름이 원유가 솟구치는 나라에서도 원전 수출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건설을 해서 원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다, 친환경이 아니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거는 이제 시간과 역사가 말해줄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를 논하고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원전만큼 지금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보면 리스크 봤을 때 최대한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라고 하나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봐집니다. 자, 원전을 수출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바카라라는 지역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기름, 원유를 전 세계에 판매도 하고 원전 기술 우리가 만들어준 것을 저기서는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저것들은 쓰고 우리는 또 건설까지 들어가고 기술도 축적되고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거라고 농장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하나 들어갔는데 농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국제적으로 또 서로 친밀도도 같이 높일 수 있으면서 많은 건설에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고 중동이라는 것은 아랍의 또 전형적인 또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다 하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옆나라 옆나라가 다 하나의 어찌 보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지금 2차 전지, 뭐 자동차, 뭐 철강, 조선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종도 다양하고 회사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 시간 다 주더라도 이 방송 보더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큰 행사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졌네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되셔가지고 미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방한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실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전만 하더라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해서 60년대에 못 살 때는 독일의 강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그 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도로공사하는 데 가고 동남아 또 저는 원양어선을 타고 저 멀리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원양어선을 타던 그 시절에 우리가 남에게 손을 빌리고 힘든 차관을 빌린 시절 지금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 말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고 가고 우리에게 뭐를 가져갔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대기업들. 업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만들어준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공장을 만들어준답니다. 그 생산되는 1년의 대수가 얼마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면 2,500만 대의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는 약 한 25만 대에서 26만 대 될 겁니다.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전기차가 깔려있는 만큼을 1년에 다 만들어낼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공장을 우리 현대가 가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가 좋아질까요? 많은 것이 좋아지죠. 산업이 안정화되고 소비국가인 산업이 안정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니 모든 그 관련되어 있는 벤더들이 다 다시 미국으로 다 모이겠죠. 그럼 세금이 발생됩니다. 현대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8천 명의 인력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중에서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보험률. 자, 그러면 이 미국은 얼마나 큰 이익을 남겼을까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주말이 아니라 평일날 와서 우리 증시에 좀 큰 희망을 좀 보태었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이었는데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찡합니다. 그만큼 이 세계 시장에 조그만한 나라지만 그래도 그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잠깐 눌림목에 지금 행보장을 지금 패고 있지만도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통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협약이 돼 있는 종목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뉴스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반도체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였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이게 바로 원전에 관련된 겁니다. 원전. 자,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원전은 지금까지 봐왔던 원전입니다. 네. 자, 원전입니다. 또 동해안이라든지 부산 근교의 광역도시 근처에 가다 보면 저는 동그란 돔 형태, 꼭 보면 저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들 같은 동그랗게 형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근데 저게 우리나라에 전기를 많이 발전시키고 최고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 요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뒷면으로 보이는 철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1호기 터빈입니다. 터빈. 어마어마하죠. 저기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원전이란 것은 쉽게 생각하면 수소폭탄, 원자폭탄, 폭탄에서 만들어진 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열, 그걸 전기를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수급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가입하는 나라들에게 LPG, LNG, 가스를 다, 천연가스를 다 잠궈버리고 있습니다. 너네 못 써, 너네 못 써, 너네 못 써 하면서 다 뭐 잠궈버리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가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도 지금 가스에 대한 러시아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러시아는 다 잠궈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가 폭락한 자기 나라 루브라를요. 그래서 지금 EU는 유럽은, 유럽연합은 에너지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표가 지금 보이시는데요. 진한색,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럽의 이제 에너지 발전하는 비율입니다. 상당히 우상방으로 높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빨리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든지 뭐 포르투갈, 뭐 이렇게 해안에 있는 반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CS 윈드라든지 다 지금 타워 공사들 지금 다 공장들이 다 먼저 미리 다 베이스를 다 깔고 있습니다. 자, 유인은요 나라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에 관련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최대한 생산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 발전 속도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 다음에 수력이든 그 에너지를 관련돼 상당히 민감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 했지만 자기는 땅에는 어마어마한 원유가 있습니다. 비축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크게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전이라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셔야 되고 크게 되고 중국도 100기가 이상, 150기가 계속 만들 거라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발표했었습니다. SOC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표를 보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원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의 최고의 기술이라든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 미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우리나라의 큰 대형 원전과 아까 첫 장에 봤던 조그만 철탑 같은 그 70m도 채 안 되는 조그만 탑 같은 그게 바로 SMR입니다. 소형 원전입니다. 소형 원전 모듈, 소형 원전 모듈이라는 SMR인데 이 대형과 소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대형은요, 부지가 150평이라고 하면 SMR은 한 평만 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건설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적으로 토지도 단단하게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원전은 양날의 칼을 가진 겁니다. 이게 유출되거나 돼버리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적인 베이스는 상당히 구축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기가 생각 의외로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항상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형 원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진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4년이 걸린다. 4년이 걸린다. 돈도 한 5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혁신적인 SMR, 조그만 것은 150분의 1 사이즈, 그러니까 한두 평 작게도 만들 수 있는 이 조그만 모듈 형태, 모듈이란 것은 편하게 말해서 요즘 아파트 지으면 박스 형태의 모듈, 그렇게 해서 편할 때마다 한 개씩 더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그 형태, 그러니까 건설에 배웠지 보면 공법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만드는 데는 24개월, 2년뿐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SMR 같은 경우에는 3조 이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크기와 부지만 하더라도 차이는 실로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비용에 따라서 기회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돈이 국가의 재정이 많아서 쌓아놓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한국 뭐 전력이 주관을 하든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익금을 만드는 거니.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도 사라지고요. 그게 바로 작은 원전. 작은 원전은 곧 유럽이라든지 조그만 나라들, 국가에 많은 파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큰 부지를 이용했는데 조그맣게. 그런데도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어실 같은 경우에도 그걸 관리를 하려면 아까 전에 봤던 제어실이 있습니다. 터빈 제어실이 있는데 일반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동그란 돔 하나에 설치를 다 각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형 모듈은 하나, 둘, 셋, 물론 레고 블록처럼 붙이더라도 통합 제어로 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더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 원전이 하나만 들어서만 하더라도 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소형 원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미래 사업입니다. 미래 사업.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큰 원전을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원전을 시작만 하면 충분히 이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건설을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이 SMR 시장에서 글로벌 대장이고 하지만 미국도 원전 규제 같은 것을 지금 계속 축소하는 개념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에너지 시장에서 친환경이라고 미국에서 일단은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이 원전에 빌 게이츠들도 테라파워에도 투자했을 만큼 쏙쏙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수익률, 경제성과 고려하고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해외 시장에 나간다면 가히 그 빌 게이츠가 컴퓨터 관련된 어찌 뭐 소프트웨어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원전은 조그만한 그냥 탑 같은 생긴 작은 겁니다. 72m 정도 사이즈. 그 더 작기도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실험 단계고 아직까지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거는 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래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된 건설과 토목 이 사업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전도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인 전력,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화석 에너지인 원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서 전기를 발생해서 우리
이 인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풍족하게 전력의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SMR로 연결성이 스토리가 좀 메워진다고 봅니다. 저는 94년도였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또 당시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산 것 중에서 제일 더운 여름은 그 여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시는 분들은 모든 곳이 다 전력이 부족해서 다 모든 뭐 다 정전된 시절이었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 집에서 완전 밤에도 그 상태는 그 이로 나는 지금도 그 추억이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력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력이 나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량에 비해서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정지되고 안에서 갇혀있는 것도 여름 되면 곳곳에서 많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점이 한두 달도 채 안 나갔습니다. 자, 전력, 에너지, 석유를 대처하고 친환경 섹터로 갈 수 있는 태양광, 수소, 그 다음에 원전 등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수입은 뭐가 할까요?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S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산그룹, 그러니까 두산그룹에서도 지금 돈을 한 5조 정도 투입해서 이제 에너지 개발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많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관련된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종목에 관련된 것도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끝나게 되면 제가 디프리로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해서 한번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이 토마토 투자 클럽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이 크게 봤을 때 SMR 지금 새로 생기는 이 새로운 신미래의 우리 먹거리인 이 큰 회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보여줬던 건축물들의 회사들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네, 뭐 중앙에너비스, 뭐 수많은 건물, 그런 각각 건물들 지었던 것과 연결성이 조금 있는 것들이 한 세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이제 수에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은 민영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공기업입니다. 네. 네, 공기업입니다.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전, 뭐 한전, 한국, 전력, 한전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모두 주축이 되어서 베이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벤더들에 의해서 기술력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목 사업은 기본적으로 큰 회사들이 하고 아니 기계 부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 설비 그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고쳐야 될 때 AS적인 거 우리가 집에 있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라든지 하도 보일러 회사에 전화해서 AS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원전을 AS 해주는 회사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전도 안에 보면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도 베어링, 벨트, 다 뭐 브레이크 뭐 라인닝 다 바꾸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원전이라고 안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바꾸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 개 한 개씩 가르쳐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다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최고들이 많습니다. 공기 유압기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한 개, 두개씩 보리자면 특히 제일 중요한 계측기도 필요합니다. 계측기. 자동화 장치라든지 유량계 제조회사도 필요하고요. 우진 같은 회사들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타다가 좀 계속 한풀 꺾이고 좀 G2 파워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의 설비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증 요건이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식품을 만드는 건데 식품 만들어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위험한 어찌 보면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인증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 감시진단업체, 전력설비감시진단업체입니다. 지투파워가. 그래서 요런 업종들도 한번 요식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진, 오늘도 뭐 일진에 관련된 기업, 다 맞습니다. 그 관련된 회사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원자력발전소 보면 안에 있는 시설, 관리, 이런 뭐 AS적인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교환 설치업체이기 때문에 또 일진에너지에도 지분 100% 소유가 있고, 일진파워는 우리가 원전하면 뭐 이렇게 대장주라고 대부분 이렇게 말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대장주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건설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판이 많이 방향성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소전기전도 있고 뭐 보성파워텍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종,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든 건설 자체가 행해졌을 때 얼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금 진행을 맡게 되면서 좀 뭔가 크게 회원님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짤멍타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청자님들이 한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아무튼 끝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한두 시간만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좋은 주제와 알찬 내용으로서 한국의 증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투자자분들 힘내시고요. 자, 저는 우리 시장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꼭 관심 가지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